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3-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ing skills까지 주어져. 자, 글쓰기 기술들은 are must 필수 사항이라는 명사입니다. 관사가 붙었으니까 명사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면은 명사로서 필수 사항인데 for curator. curator는 우리나라 말로도 큐레이터죠. 박물관 관리인, 관장, 안내인 정도 되겠죠. 자, as new pieces come in. 자, as는 시간절로 잡을게요. 뭐뭐 할 때겠죠. 자, 새로운 pieces는 당연히 박물관이니까 조각보다는 예술품이 들어올 때, 자, they curator는 must all 모두 다 동사원형 be described. 서는 curator 아니네요.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이 예술품들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must 모두 묘사돼야 되고, 그 다음 분류돼야 한다. 자, 그래서 PPL. 자, 그래서 described 1번, 그 다음 classified 2번 과거분사. 그래서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described ed, classified ed. 자, 올소는 삽입절이고요. 또한, 자, curator는 종종, 저 publish 출판한다에 우리 빈도부사가 또 나왔죠. 자, 일반 동사 앞에 쓴 빈도부사입니다. 종종 publish 출판 하는데 기사를 출판해. 자, in the journals에. 그리고 journal. 저널은 그냥 저널이죠. 그 다음 매거진 잡지. 잡지에. 자, 그 다음 끊어주시고. 그리고 자, they는 이 큐레이터들은 may 조동사도 동사원형 아마도 쓸 것인데, 자, 텍스트는 글을. 자, for 누구를 위해서? all literature 모든 문학의 글을 쓸 것이다. 그래서 relating은 앞에 나오는 문학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분사구조의 현재 분사입니다. 관련되어진. 자, to 어디에 관련되냐면 to exhibit 전시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우리 광고 쓰려면은 큐레이터들이 써야 되겠죠. 우리 보러 오세요, 이거 멋있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자, 큐레이터들은 need to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에요. 자, 될 필요가 있다. 좋은 public speaker 대중 연설자가 될 필요가 있다. as well 또한. 자, as 여기서는 because로 잡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설명해야 되니까 이유를. 자, they curator들이 are occasionally는 무슨 뜻이냐면은 sometimes 뜻이요. 가끔씩. 자, are called upon 아까도 나왔죠. 자, 그래서 are 비동사 뒤에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called 되어지기 때문에. 자, called upon 합쳐지면은 요구되기 때문에. 자, by the media, 미디어에 의해서 목적으로 to explain을 하면 설명하는 것을 전시에 대해서. 자, social savvy. savvy는 사회적인 기술. 자, 기술이란 것은 is key, 중요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자, 키가. 자, 그 다음 during 뒤에는 구 들어가죠. 자, during the fundraising event에서. fundraising은 기금 마련. 기금을 올리니까 기금 마련 이벤트에서. 자, 그 다음 conducting tour for. 그래서 첫 번째 1번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 2번인데 conducting tour 여행 맡기. 여행이라고 정하네. 관람 conduct 수행 도중에 라고 이야기하죠. 자, for dignity and researchers. dignity는 그래서 의역해야 되는데 유명 인사 고위직이에요. 고위직 유명 인사 고위 유명 인사들을. 읍스. 자, 유명 인사들과. 자, 그리고 리서처스는 연구자들이죠. 연구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투어할 때, 방문관 투어를 할 때. 자, 그리고 some business knowledge. 자, 몇몇의 사업적인 knowledge들이 지식 집만 들어가네. 지식들이 저 come in handy. 자, come 3인칭 단수 처리였죠. 왜냐면 지식이 우리 셀 수 없으니까. 자, come in handy는 우리가 뭐냐면은 convenient요. 편리해진다. 자, since는 여기서는 당연히 접속사에 왜냐하면. 자, 많은 of the duties들이. 자, many duties 주어죠. 많은 임무
자, 들이 are administrative 하기 때문에 행정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동격으로 썼죠. 이 행정적인 일들이 뭐냐면은 handling, 예산 다루기, 그 다음 직원 고용, 그 다음 보급품 구매. 보급품, 보급품 구매와 같은. 자, 여기서도 지금 ing의 명사 1번, 또 ing의 동명사 2번, ing의 3번에 또 병렬 구조 3개가 동격의 구조의 보호로 들어갔어요, 지금. 자,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도 알아야 돼. 아, 더럽게 할 일 많죠. 나 같으면 못한다, 이거. 귀찮아서. 자, 그 다음 다 내려가 볼까요? 다 되네요. 자, as more categorizing 쓰네요. As more categorizing and record keepings are done via computers and scanning 까지 갈게요. 자, as는 여기서는 따라서 라고 해석한 게 좋겠죠. 자, 더 많은 categorizing은 분류와 자, record keep은 기록 보관. 들이 are done 수동이죠. are done 완료되다 뜻이죠. 자, via는 뭐냐면 through예요. 통하여. 통하여. 자, 컴퓨터들과 스캐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대 기술 장치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분류되고 기록되기 때문에 혹은 따라서 뭐 때문에 해도 되겠어. 똑같네요. 해석은. 때문에. 자, 큐레이터들은 또 need to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자, 알 필요가 있는데 a bit 조금 about technology 이것도 빈칸. 자, 기술에 대해서. 자, as well 또한 알아야만 한다. 자,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와 이걸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 만능 선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큐레이터들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큐레이터에게 필요한 기술들.